안녕하세요, 뮬리입니다. 오늘은 악건성인 제가 환절기가 되면서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자기관리 끝판왕 옥주현 씨가 10년간 사용해온 비건 스킨케어 제품이 있다길래 저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일단 평소 본인이 잘 쓰고 있는 스킨토너 제품으로 피부결을 정리해주고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제품, 닥터 하우시카 비건 시드 탄력 세럼이에요. 뚜껑이 없는 제품이어서 처음에 뭐지 했는데 펌프 부분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털털한 성격이어서 화장품 뚜껑 잘 잃어버리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용기가 더 좋더라고요. 세럼 자체는 굉장히 살짝 농도가 있는 물 같은 제형의 세럼이에요. 세럼 하나로도 어느 정도 수분감이 채워져서 쫀쫀하게 탄력감이 차오르더라고요. 제 트러블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저 정도 광이 나면서 탄력감을 느낀 게 오랜만이었어요. 그 다음 세럼하고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는 로즈 데이 크림을 사용해 줄 거예요. 튜브형의 용기인데 일반 연고처럼 뚜껑 뒷부분으로 눌러주면 오픈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용기가 위생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크림의 형태도 용기처럼 연고 같은 제형의 크림입니다. 처음 짜면 약간의 유분기가 돌면서 꾸덕한 제형의 크림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피부에 흡수되면서 유분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진짜 요즘 피부 당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자연광에서도 이 정도 광이 나는 만큼 발랐을 때 광이 차오르는 크림입니다. 지금 영상을 편집하는 이 시간까지도 속 당김이 안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오늘 스킨케어의 마무리는 립밤입니다. 보통 립밤들은 무른 제형이 많은데 이 립밤은 무르지 않고 단단한 제형이어서 바를 때 요플레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좋은 립밤이었어요. 제가 진짜 면역부터 해서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해서 입술이 다 갈라지신 거 보이나요? 바르고 나니까 촉촉함이 유지돼서 좋았어요. 그리고 멀티밤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어서 눈가와 입술 주변에도 발라주기 좋은 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스킨케어템이 있으면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안녕.